잠을 자면서도 갑자기 그 제우스가 이무성 씨였다면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막 우라가 치밀면서 이거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?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어. 네, 그래서 오늘 다시 나오게 됐어요. 아, 예. 지난 시간에 그 노사연 누님께서 몇 번 그 불을 뿜으셨어요. 와. 오늘은 거의 활화산. 어머. 활화산. 지난주에도 진짜 심했는데 이번 회에도 또 지난주는 서막이고요. 어머. 진정한 그리스 로마판 부부의 세계. 어. 일단 멀쩡한 님프들이 제우스한테 찍히면 헤라한테 또 찍히는 거. 어머, 어떡해. 아, 그렇지. 예,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스펙타클한 이야기들. 자, 그러면 출발. 어. 제우스가 저때 성군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하늘 올림푸스도 잘 살피시지만 인간 세계도 내려와서 잘 살피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인간 세계 내려와서 이렇게 살피다가 그 특유의 표정 있죠. 아니, 이번에도 또 깜짝 놀라신 거예요. 아니, 제우스는 왜 놀랐을까? 또 뭔가를 봤겠죠. 뭔가를 봤죠. 뭔가를 봤습니다. 칼리스토라는 여인을 봤는데 이 칼리스토가 원래 공주였어요. 이 칼리스토의 뭐에 이제 반했냐면 보통 이제 뭐 꾸미고 뭐 멋진 여성들이 많은데 오히려 칼리스토는 그 반대인 거예요. 원전을 보니까 하얀 띠로 머리를 질끈 묶었어. 이런 여성분들 있잖아요. 예. 활동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치마 이런 것보다 약간 무슨 사냥하는 것 같은 편한 차림. 편한 차림이고 활을 이렇게 지니고 활통을 메고 약간 좀 액티브한 그런 모습에 여기는 제우스가 반하게 됩니다. 다양하게 좋아하시네요. 아니 제우스는 그러니까 이쁜 사람서부터 조신한 사람 이쁘지 않아도 그리고 저렇게 또 액티브한 여자 사람. 얼굴이 좀 안 이뻐도 그러니까 진짜 남봉꾼이 근데 저희 뭐 안 이쁘진 않고요. 네. 굉장히 이뻤어요. 이뻤어요? 네, 이름도 칼리스토인데 네. 칼리스토란 말이 그리스 말로 가장 아름다운 자 뭐 이런 뜻이에요. 아~ 제 느낌엔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러니까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청순한 아직 발견이 안 된 약간 그런 약간,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요. 문제가 뭐냐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그 제우스 딸이 있었잖아요. 네. 그 이제 달의 여신이었잖아요. 아르테미스. 예. 이 아르테미스의 예.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 회원이에요. 오. 자신의 딸의 팬클럽 회원. 오, 네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딸이 순결의 여신이기도 한데 내 딸의 팬클럽 회원이면 순결을 맹세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내 사랑을 어머.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. 제우스 진짜 이상해. 그리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우스가 또 이제 머리가 좋잖아요. 예. 특별한 방법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.